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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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반갑습니다. 황명멘토입니다. 아, 수고하십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하셨나요? 대한전선요. 대한전선. 네.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? 1980원에 20%요. 1980원에 20%요. 네네. 아하. 이것도 물리셨군요. 오래되셨네. 네네. 네. 자, 그러면 봅시다. 지금 현재 20%인데 한 번에 매수하시고 뭐 추가 매수는 안 하신 거죠? 아닙니다. 2000 얼마 해갖고 추가 매수 또 아, 시켜서 추가 한 매수해서 겁니다. 단가를 낮추신 거예요? 단가가 네네. 좀 많이 낮아지진 않았네요, 그래도. 네네. 자, 지금 보니까 최근에 액면 병합을 했어요. 네, 10주를 한 주로 액면 네네. 병합을 하고. 자, 그리고 최근 실적을 잠깐 보면은 실적도 크게 문제는 없고 액면 병합. 이 그것 때문에 종목은 제가 지금 그랬습니다. 예, 이 종목은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기다리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가격에 있어요. 매수한 가격은. 네, 근데 지금 시간이 아마 조금 걸릴 거예요. 시간적으로. 지금 상황에서 걸리. 이제 뭐 걸린다라는 건 밑으로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옆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흘러가는 횡보라고 하죠. 지루하게 좀 누워 옆으로 좀 눕는 이런 그 조정 이 시간 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. 가격으로 많이 떨어졌고 지금 옆으로 좀 밀리는 시간 조정이 나오는 시기거든요. 그 조정이 지나고 나서는 뭐 기업 자체의 문제는 아직은 없기 때문에 매수한 가격대가 지금 낮춰 놓은 가격이긴 하지만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가격대는 맞아요. 근데 그거는 좀 선택을 좀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제가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죠? 네, 이걸 기다려서 내가 본전에서 빠져나올 것인지 아니면 시간을 좀 여기 할애하기가 좀 아쉽다면 그냥 적정 가격 한 1,800원 정도? 이 정도 가격에서 그냥 털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갈 것인지 이거를 좀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일단 목표 주가는 1,800원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요. 만약에 이걸 좀 길게 가져가신다면 저는 그냥 본전에서 2,000원이죠. 2,000원 정도? 거기서 매도하고 나오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감자는 뭐 상관없습니까? 지금 이 액면 병합 이슈는 지금 지나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때 이후에 끝난 거잖아요, 그죠?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? 네. 이게 언제 그 액면 병합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다면 그 전에 주가가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. 그런데 이미 그 뉴스가 지나버린 거잖아요, 그죠? 그렇다면 거기에 그 이슈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된 거예요. 아시겠죠? 네네. 5월 30일인가 뭐한날 같은데. 그 이슈가 지금 나온 거잖아요, 그죠? 네네. 그래서 이거는 좀 기다리셨다가 1,800원에 빠져나오든 아니면 2,000원 정도에 나오든 이거는 결정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응원하겠습니다.